안녕하세요. 둘레길 걷기가 좋은 유니스입니다. 500m 목적지 부근입니다. 어제는 태백산 눈축제만 구경하고 푹 쉬었는데요. 소백산은 제가 처음이라 오늘은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 소백산의 주봉인 비로봉을 오르는 가장 짧은 코스, 삼가동 코스로 올라보겠습니다. 삼가 주차장에서 비로봉까지는 약 5km로 비교적 완만하고 짧은 코스라고 해서 이 코스로 올랐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앞에 비로봉 5.5km. 야씨, 볼 수 있나? 우와, 저 눈 너무 멋있다. 지푸라기 태우는 냄새 나네. 소백산 자룻길. 아, 자룻길 스티프구나. 여깄네. 비로봉. 여기 야행자 안내센터네? 국립공원 스탬프가 야영장 안내센터 앞에 있네요. 스탬프 도안은 철쭉과 여우입니다. 비로봉 가는 길. 얼음 밑으로 물이 막 지나가네. 10km 정도 왔나? 10km. 차가 올라가면 여기 타이거 차. 일반 차량은 매표소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게 맞고요. 올라가는 차들은 마을 주민이나 공무 차량인가 봐요. 달맞이길 탐방로를 따라 숲길을 걷자니 데크가 미끄러워서 그냥 포장도로로 가야겠습니다. 마지막 화장실이라고 하는데요. 삼가 탐방지원센터에서 약 1.5km가량 계곡을 끼고 포장도로를 올라왔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의 깃대종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여우와 소백산의 특산식물인 모데미풀이라고 합니다. 비로사 일주문 앞 다리를 건넙니다. 여기는 국립공원 명품 마을인 달밭골 마을 입구입니다. 달밭골 마을의 고도는 700m라고 해요. 이곳은 예로부터 소백산 산신을 모시는 산신각으로 달밭골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제를 올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흙길과 목재계단, 돌계단을 번갈아가며 잣나무 숲길을 지나 올라갑니다. 바로 앞에 팀이 미끄럽다며 아이젠을 신길래 저도 아이젠을 신었습니다. 아이젠을 끼니까 눈이 오네. 보통 여기서들 아이젠을 신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사고지터 쉼터입니다. 절반 왔다, 절반.
소백산은 1987년 12월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요. 태백산에 비해 소백이라는 이름 때문에 작은 산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소백산은 우리나라 12대 명산 중 하나랍니다. 순백산이지, 순백산. 다 왔다, 다 왔다. 해발 1439m의 비로봉은 전형적인 아고산 지대로 매서운 바람과 혹독한 기후로 인해 나무와 풀들이 크게 성장을 하지 않아 봄, 여름에는 드넓은 초지를 만날 수 있고 이계절 겨울에는 아름다운 백색 평원이 펼쳐진답니다. 올라오면서 W존 2와 W존 3를 만났는데요. 이 W파크 탐방 서비스를 통해 현장 맞춤형 쉼터 W존과 실시간 영상 정보 시스템 W뷰 그리고 대중교통 안내 W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맞나? 꺄! 엄청나게 올랐어. 와. 예쁘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인증사진 찍기는 더 힘들어 보이네요. 우와, 줄이 엄청난데? 이게 줄인데? 일단 줄을 서봤는데요. 에너지바 하나 먹으면서 기다려볼랬더니 저체온증이 바로 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역시 주말 정상에서 인증사진은 쉽지 않네요. 비로봉에서 바라본 연화봉의 모습입니다. 잠시 앉아 다리 좀 쉬고 간식도 먹고 가려고요.
아이디언 가슴이 너무 좋아. 4시간 20분이 걸려 다시 삼가동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비는 5,000원이 나왔네요. 하늘이 너무 멋있다. 아이고, 가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